to get up.최신 인기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자, 금주 인기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밴드 게이 아이돌 루시입니다.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밴드에서 만나 가요계에 정식 데뷔했습니다. 이번 앨범 인서트 코인에는 여태까지 보여준 청량미 가득한 노래 두 곡과 여태까지 보여준 적 없는 강렬한 노래 두 곡이 동전의 양면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장르라도 다 소화하는 슈퍼밴드 루시는 못 막지. 오늘은요, 루시의 프로듀서이자 베이시스트 조원상, yeah. 그리고 루시의 막내이자 드러머 신광일과 yes. 금주의 인기가요 토테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을지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제 어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루시 오셨는데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루시입니다. 아유, 네. 안 맞아. 저희는 네. 이게 매력이에요. 아유, 그렇습니다. 매력.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 네, 광일부 씨부터 하시죠. 아,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요. 아, 루시에서 예. 비주얼을 맡고 있죠. 오. 예, 신광일입니다. 네. 네, 드럼을 맡고 있고요. 네, 저는 베이스랑 프로듀싱 맡고 있는 조원상입니다. 안녕. 오, 반갑습니다. 안녕. 네,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시작 할 때부터 우리 이제 광일 씨가 예, 네. 어떻게 왜 약간 사투리 버전으로 오프닝 하신 거예요? 제가 사투리를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경상도 사람입니다. 예. 거제의 남자.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네네. 근데 거제도 사투리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예. 약간 어디 걸쳐진. 예, 맞아요. 아, 근데 좀 오늘 오프닝을 새롭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두 분과는 루시와는 제가 편의점이라는 프로그램을 오, 통해서 맞아요. 3년 전쯤에 만났었는데. 3년 전. 그때 막 춤도 추고 뭐 별거 별거 다 했었죠. 지금도 검색을 하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보다 얼마나 어른이 됐는지 아... 예. 음악적으로도 엄청 성숙해졌지만 외모도 엄청 예. 오, 살짝 꺾였죠. 아예 뭐만 꺾여요. 아이 그건 아니에요. 아, 농담입니다. 예. 아니 보통은 이제 네 분이서 함께 방송을 하는데 오늘 이제 두 분만 왔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두 분의 조합은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느낌입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불안해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어, 반반. 우선은 광일이의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던지는 멘트를 예. 예찬이 형이 같이 아무렇게나 던져주고 그렇죠. 그거를 저와 상엽이 형이 걷어주고 예. 하는데 오늘은 이제 한 명이 던지면 한 명이 받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 저 있어요. 저 제가 받을게요. 아, 저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예, 저희가 오늘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진짜 아무거나 던집니다.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보시나요? 케미 점수. 하나, 둘, 셋. 10점 만점에 네. 10점이죠. 네, 10점입니다. 예. 왜냐면 아까는 1점이라 생각했는데 예. 두 분이 계시니까 아~ 우리 네 명이서 하면 10점 아니까 아 그래요. 우리가 뭐 루시 멤버는 아니지만 멤버처럼 저희가 한번 오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밴드 루시는 네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루시가 주인공이고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요. 네. 이런 주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추억의 4인조 그룹 그리고 요즘 4인조 그룹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면 걸스데이, 미스 A, 미스 A 예, 네, 요즘에 또 4명으로 구성된 팀들이 누가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부터 시작할게요. 매년 여름이 돌아오면 이분들이 생각납니다. 영원한 썸머 퀸 시스타가 추억의 4인조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시스타 터치 마이 바디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명곡이죠, 이 곡은. 네, 썸머송입니다. 이제 음악을 만드는 입장에서 썸머송 혹시 여름만 되면 듣는 음악 있어요? 아, 여름에 듣는 저는 사실 거북이 선배님 노래를. 네, 엄청 신나죠. 네, 비행기. 맞아요. 청량한. 빙고 비행기. 거기에 여름의 이야기가 떠들진 않아요 사실. 네. 근데 듣자마자 저는 바로 수박바 생각이 납니다. 아, 그렇죠. 네. 청량하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아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청량한데 이렇게 꽂힌 거예요. 이번에 음악도 엄청 청량하잖아요. 우리 루스 사실, 음악이.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뭘 하든 네. 다 청량해집니다. 아, 뭔들? 아~ 해봤다. 황희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마이걸 예. 님들의 그 있잖아요 그 돌핀. 아 예 맞아요 돌핀. 오. 물보라. 맞아요 그 노래를 굉장히 또 여름에 즐겨 듣습니다. 아 진짜 그 곡은 대단한 게 타이틀곡이 아니고 수록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차트인이 돼 있는 곡입니다. 1년 내내. 아 정말 대단한 곡이에요. 우리도 언젠간 그런 곡을 써야죠. 아, 지금 곡도 좋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수식어가 썸머퀸이라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시스타에게는 루시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오면 좋겠습니까? 어떤 밴드? 뭐? 오, 저희한테는 살짝 썸머 퍼피. 죄송합니다. 아 이건 못 받겠다. 이거 받아주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썸머 못 받아. 썸머. 제가 생각을 아무리 해도. 이거는 뭐 저희는 썸머 퍼피 말고 예. 저희가 항상 밀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개그맨 밴드. 아, 개그맨 밴드. 맞는 말씀이에요. 네. 개그맨 밴드. 아, 너무 재밌어요. 네, 웃기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유머. 아, 그러니까 항상 즐겁게 무대하시니까. 그쵸, 예. 그쵸. 아, 무대에서 네. 또 개그맨 같은 느낌이 있어요, 또. 예. 제가 그 느낌을 본 게 뭐냐면 네. 한터 뮤직 어워즈라고 제가 레드카펫 MC를 볼 때였어요. 네. 근데 네 분이 레드카펫 런웨이가 거의 처음 맞아요. 그래서 그쵸. 포즈를 통일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네. 원상 씨가 계속 혼자 다른 포즈로 V를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아니요 다들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고요. 이왕 다르게 할 거면 확실하게 다르게 하자. 네. 특색 있고 유니크하다라고. 아니 그래서 예 그래서 밴드 루신 거죠. 예 그게 또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네 계속해서 요즘 4인조 그룹 7위 공개합니다. 네, 좋은 노래는 언젠가 빛을 발휘한다는 걸 증명해낸 분들이죠. 역주행의 주인공 하이키가 요즘 4인조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제가 플레이하면서 러브게임에서 얼마 전에도 뭐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가사가 굉장히 특별해서 제가 이 곡을 기억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곡을 작사를 했나 봤더니 우리 데이식스 영케이 씨가 쓴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 유니크합니다, 이 가사. 예, 영케이 씨 라디오에 우리 루시가 또 함께 하고 있는데 맞아요. 어때요? 많이 좀 친해졌어요? 저희 영윤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냥 말씀을 평상시 하실 때도 굉장히 이쁜 말만 하세요. 네. 되게 거친 말씀을 하신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냥 항상 젠틀하게 네. 좀 고급스럽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목을 보고 되게 뭔가 제목부터 갖고 고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예. 우리 영케이 형님이 쓰셨군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아니 혹시 곡 쓰면서 다른 팀 생각하면서 쓴 곡 있어요? 아 우리 루시가 하기는 조금 애매해서 못 실은 곡 있어요? 못 실은 것까지는 아닌데 예. 저희가 이제 파울이라는 네네. 곡이 있었어요. 네네. 그 파울은 원래 이무진 씨한테 네. 한번 들려줘서 이게 이무진 씨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면 어떨까 했는데 어떠세요? 네. 했는데 이제 답장이 없었죠. 답장이 아직은 안 왔고. 아 이무진 씨 그래도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아유 아닙니다. 좋았을 텐데. 한참 바쁘셨어요. 청량해요 곡이 어때요 파울이? 아유 좀 되게 진지했습니다. 진지하고. 네 애절한 곡이었어요. 혹시 뭐 걸그룹이라든지 보이그룹 혹은 선배님들을 생각하고 쓴 곡이 또 있다면 어필 부탁드립니다. 아 꽤나 많죠. 누가 좀 연락을 왜냐면 모르고 있어서 연락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루시의 프로듀서 네. 조원상인데요. 네. 네, 저는 모든 장르를 다 할 줄 압니다. 힙합, EDM, 네. 뭐 아이돌 댄스 음악 전부 다 가능하니까 연락 주십시오. 네. 아, 혹시 아이돌 뭐 누구 보이그룹이나 걸그룹 생각하면서 딱 떠올랐던 곡 있어요? 예전에 워너원 선배님들 생각하고 만든 곡도 있었고요. 아, 그렇게 다인원 그룹이 부를 수 있는 곡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곡은 최종까지 갔다가 네. 최종에서 떨어진 네, 둘 중에 한 곡이었는데 제 곡이 떨어졌죠. 그랬군요. 처음 들어보네요. 네, 맞아요. 아, 오, 아, 처음 들어요. 네. 지금 오.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네. 어디서부터 처음이었어요? 모르겠어요. 다, 그냥 오늘 뭐 시작부터 처음이. 아 그렇구나. 누구세요? 항상, 저는 항상 얘기해왔답니다. 네네네.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조금 아쉬우셨겠다. 아 그래도 그때는 이제 한참 아기였을 때라서 예, 예.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아 그러면 그렇게 다인원 그룹, 예를 들면 더보이즈나 이런 팀들, 이렇게 다인원이잖아요. 네, 예, 그런 네. 팀들에서 연락이 오면 좋겠어요? 완전 가능하죠. 이번에 아. 저희 새로운 앨범 인서트 코인에 네. 바쁘거든이란 곡을 함께 작업한 네. 이제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더보이즈 곡을 항상 참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더보이즈랑 나중에 아, 저희 너무 좋죠. 나중에 그 다인원 그룹 더보이즈랑 좀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또 휴닝 칼 씨하고 친하다고. 아 그게 네. 이제 막 친한 것까지는 아닌데 네, 연락은 해요. 네, 휴닝카이님이 너무 이제 착하고 선하시다 네. 보니까 네. 모든 연락을 다 받아주세요. 아. 그리고 또 먼저 해주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아. 한 분 두 분이 모였네요. 아, 그렇네요. 아, 나중에 투바투를 같이 투바투 음악을 만들면 좋아요. 서로 곡 작업하면, 그리고 휴닝카이 씨도 워낙 너무 좋은 보컬이니까 맞아요. 그냥 보컬만 나중에 솔로만 해도 좋잖아요. 아, 아, 맞습니다. 그런 콜라보가 이루어지길 네.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YJP라는 아티스트 가 또 있거든요. 네네. 네, 세 번째 곡을 낸 아티스트가 있는데 네네네. 그 친구도 기억되면 혹시 언제 한번 미팅이라도 한번. 그러니까요. 최근에 본 것 같아요. 아, 유재필 씨라고. 네, 지금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유재필 씨라고. 신나는 곡 네, 있으면 네. 뭐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4인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중독성 강한 노래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시크릿이 추억의 4인조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시크릿 매직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4인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노래가 너무 좋다니까. 아니 근데 진짜 연주가 환상적이라니까. 다 잘하는 거 반박 불가인 밴드 루시가 요즘 4인조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아니 근데 진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도입부. 예, 도입부 강일 씨. 네. 이게 4위라니. 예, 4위예요.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진짜. 녹음할 때 도입부 오래 걸렸나요? 아니면 금방 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빨리 끝나는 것 같긴 해요. 예. 네. 팁 좀 알려주세요. 도입부는 이렇게 부르면 좀 좋다. 아, 도입부일수록 예. 조금 더 아련하게 불러야 됩니다. 아련하게. 아련하게 뭔가 예. 좀. 눈도 약간 촉촉하게 좀 만들고 네, 시작이라서 예, 촉촉하게 하고 아 하는데 예. 이게 아 이런 소리를 많이 내야 돼요. 아 그래요? 아 약간 예. 긁는 건가요? 예, 긁는 소리. 아파야 돼. 아,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오 그래요? 맞습니다. 아, 원상 씨 버전으로 도입부 가능합니까? 저요? 예. 아니 근데 진짜 오 그렇죠. 아 이렇게 네. 아 마음에 들어요? 조금 알아야 돼요. 아 네. 아니 근데 진짜 예, 예.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맞습니다. 이런 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 노래를 만든 우리 원상 씨 예. 예. 곡 작업 시간 얼마나 걸렸나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다 끝냈고 곡 작업은 언제나 예. 그렇듯 예. 그래 난 다음에 완성까지는 네.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들으면서 재밌었던 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 주전 멘트를 K씨, 러블리즈 K씨하고 B1F 공찬씨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 별로야. 내 마음의 별로. 이 멘트를 우리가 했었단 말이에요. 마침, 그리고 넌
오빠 나의 사위야, 내 마음속 4위야, 4위. 우리 엄마 아빠 4위 이거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난주 방송이었는데 가사에 이게 이렇게 녹아져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해서 처음에 내신 건지. 아 이거 작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선은 아 애초에 아니 근데 진짜라는 단어가 처음에 떠오른 생각부터 네. 아 근데 너 진짜 이쁘다니까 어. 왜 계속 못생겼다 그래 네. 하면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렇죠. 곡을 써야겠다 생각했는데 네. 쓰다 보니까 이거 팬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팬들이 우리한테 많이 쓰는 주전 멘트를 한번 써보자. 그렇지.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팬분들한테 저한테 야 주전 멘트 나한테 좀 해줘봐봐 어. 해서 그거를 100개 정도를 싹 다 적어가지고 야. 음절에 맞춰서 써봤어요. 그렇지. 100개, 100개 중에 이 맞는 멜로디와 맞춰서 이걸 골라내신 거죠. 맞아요. 아, 이 주전 멘트 빠져 있더라고요. 몇 시에 너가 떠올라 난 루시. 어. 아 이게 아 이게 빠져 있어가지고. 어 너무 좋네요 루시. 어 괜찮아요. 광일 씨 마음에 안 들어요? 아유 마음에 듭니다. 괜찮네요. 아니 뮤직비디오에도 보니까 그 뮤직비디오도 중간에 이렇게 타이핑이 들어가면서 네. 뭐 이런 멘트들이 또 나오고 하던데 아 우리 팬분들 우리 왈왈이 분들의 아이디어가 그러면 들어간 곡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공동 작사죠, 뭐. 공동 작사. 예. 저작권료 우리 왈왈이들 받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음악 방송 봤는데요.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라서 즐겼습니다. 엔딩 포즈 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 엔딩. 엔딩 포즈는 사실 예전에는 잘생겨야겠다, 아~ 이뻐야겠다 했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니까 네. 더 쉽고 재밌더라고요. 아, 오히려. 아, 괜찮았어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건 이렇게 슈퍼맨 포즈. 네네네. 네네네. 맞아요. 원래 나의 성격대로 하니까 네. 팬분들도 더 좋아해 너무 좋아하죠. 주시고 나도 부담 없고 네. 맞아요. 좋더라고요. 저 포즈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갈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원숭 아니 원숭이래 너구리 같은 이런 느낌으로 어. 좀 표현 아유, 아유, 아유 귀여워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그거 그 이건 다 이건 너구리 아니라 이거 뭐였죠? 배트맨, 네, 배트맨이잖아요. 아 너구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 어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감독님들이 싫어하세요. 얼굴을 아, 너무 눈이 많이 안 가려가지고 안 너무 얼굴을 가려서 아 그래서 어떻게 좀 연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게요. 우리 광일 씨는 이거 우리 곰돌이 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언제? 저는 근데 제 자신을 곰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가지고 네네, 약간 네. 팬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네.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안 할 거예요? 예 네, 저는 아. 끝까지 제 고집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 오히려 좋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얼만큼 잘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엔딩 해야 되면 어떤 거 제일 자신 있으세요? 아, 이번에 진짜 거의 처음이다시피 네. 제가 엔딩을 잡혔는데 네. 그냥 카메라 보고 눈썹 움직였어요. 네 꿈틀 꿈틀 예 아, 보였어요. 잘 보였어요. 네. 어, 약간 아 그러면 스포의 느낌으로 카메라 보시고 네. 제가 하나 둘 셋 외쳐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엔딩 포즈 두 분 예 머릿속에 구상하신 거 좀 미리 진짜 갑자기 나와도 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3, 2, 1 큐 액션. 아, 아 이렇게 가는군요. 아 이렇게 웨이브 한 분은 손 웨이브 한 분은 눈썹 웨이브 눈썹 웨이브 네. 이렇게 잘 봤습니다. 여러분 어, 음악방송 때 엔딩 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아니 이번에 광일 씨가 뮤직비디오에서 그 할머니 아, 나 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네. 뭐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 그 분장하고 5분 걸렸습니다. 아, 어? 생각보다 빨랐네요. 네, 그냥 가발 쓰고 안경만 썼습니다. 아 그래서 아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디테일 이런 것들 아, 5분이면 돼요? 그냥 제가 할머니처럼 생겼기 때문에 아~ 그냥 가발만 쓰면은 아하. 완성이 됩니다. 아, 봄은 아니지만 할머니는 아니 근데 할머니 분장은 뭐 어떻게 가위바위보 한 거예요? 가위바위보는 전혀 없었고요. 감독님의 아이디어? 아니요 저희 형들과 네. 그 감독님과 그리고 저희 회사 직원분의 그 아. 합작품이에요. 아. 저만 모르고 있었죠. 아. 당일날 갑자기 저한테 광일아 가발 갖고 왔어 이러고 아, 당일날요? 가발이요? 무슨 가발이요? 할머니 가발 이러더라고요. 원상 씨 솔직히 언제 알았습니까? 그날 당일에 알았나요? 광일이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 미리 알았나요? 네, 뮤비 회의할 때 오, 예. 이 부분 광일이 파트니까 네네. 광일이를 위해서 아. 뭔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게 할머니인 줄 몰랐죠. 그죠? 그게 그냥 말로만 나온 줄 알았지. 그게 그치.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아. 근데 또 소화를 잘 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광일이 아니었으면 재미없어요. 아. 아니 제가 뮤직비디오에 인상적이었던 게 꽃잎이 막 떨어지는데 네 분의 굉장히 이제 아. 타이트한 아, 바스샷에 이제 꽃잎이 막 떨어지는데 그 촬영할 때는 어땠습니까? 보통 그게 보통 보이그룹에는 그런 그림들이 별로
별 많이 없잖아요. 네.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때 확실하게 네 명 다 자고 있었어요. 실제로 꿈을 꾸고 있었고. 아, 기절 상태였군요. 맞아요. 네. 뮤직비디오 보시다 네, 그 장면 이후에 네. 상해병이 먼저 일어나서 저를 깨워요. 네. 그건 자세히 보면 제가 진짜 이러면서 진짜로 잠에서 깬 상태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촬영이 오래 걸리니까 실제로 주무셨군요. 네, 맞아요. 네. 편했어요, 너무. 아, 가장 평안한 평온한 맞아요. 장면입니다. 일할 때 자는 장면. 그렇죠. 돈 그쵸. 받고 자는 장면을 야. 여러분은 뮤직비디오에서 보고 계십니다. 네. 뮤비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네. 추억의 사인족으로 5위 공개합니다. 일상에서는 예능감 터지지만 무대만 올라가면 관능미가 터지던 걸그룹 걸스데이가 추억의 4인조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텐 개그맨 유재필 그리고 루시 함께하고 있는데요. 신광일 조언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루시 러브게임 혹은 루시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요즘 4인조 그룹 5위 공개할게요.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마블 뺨치는 세계관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에스파 요즘 4인조 그룹 5위 차지했어요. 에스파 넥스트 레벨 흐르고 있습니다. 넥스트 레벨 에스파가 지난 주말에 예,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했습니다. 예, 루시도 오늘과 내일 네, 단독 콘서트를 합니다. 와, 예, 오늘과 내일 스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요런 느낌이다. 뭐 요런 걸 준비했다. 이미 오.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지금 네네. 아무래도 제가 솔로 무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네. 아 솔로 무대 준비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 하나랑 가장 힘들었던 점 하나 알려주세요. 좋았던 점은 제가 드럼을 안 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드럼을 안 치고 밖에 나가서 팬분들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았고요. 네, 그게 좋았고요. 단점이라 하면 힘들었던 점. 네. 힘들었던 거는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네. 제가 막 이렇게 앞에 나가서 해본 적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네. 어색해요 아직까지. 아, 앞에 이렇게 나서는 게 네 맞습니다. 그게 힘들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항상 이 뒤쪽에 위치해서 멤버들을 보고 있다가 네 맞아요. 본인이 앞으로 나가면 뒤에 멤버들이 안 보이죠. 그렇죠. 약간 불안하죠. 불안해요 너무. 그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팬들이 사랑하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불안해요. 약간 부담감이 있다. 예 네, 맞아요. 아 솔로 무대 너무나 기대됩니다. 원상 씨는 스포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장 듣고 싶어 했었던 곡들을 들려드리고 있었죠. 아~ 네, 두 곡 정도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네네. 팬들이 항상 페스티벌이나 콘서트 때 한번 해달라 해도 네. 저희가 계속 못 해드렸거든요. 네. 네. 이번을 위해서 아껴뒀던 겁니다. 아~ 야~ 그 중에 한 곡을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소절만 가능합니까? 두 소절? 저 광일이가 네네. 한없이 울었던 날과 가장 행복했던 어떤 오후 쏟아지던 빛처럼 오! 네. 저는 우리 지금 바로 여기 멋진 주마했어 예. 가사가 기억이 안 난다. 아, 이것마저 귀여워. 아 가사가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제 갑자기 지금 스포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제가 부탁드린 거여가지고 없는 내용이었는데도 그리고 이제 저희도 가사를 띄워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네 콘서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이니까 여러분 내일 예 검색도 티켓 예 검색해 주시고요. 항상 만석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꽉 찬 관객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매번 저는 요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좀 더 넓은 공연장에서 여유롭게 우리 공연을 즐기 해주고 싶다. 네. 그래서 방금도 이제 에스파님들이 네. 이번에
그 잠실 네. 시내체육관에서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네. 너무 부러웠어요. 아 우리 팬들도 가득 차진 않는 탈에도 이렇게 좀 널널하게 편하게 공연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근데 네. 뭐 곧 이제 잠실 시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 그럼 좋겠네요. 왈왈이들 다 채워주죠. 수많은 왈왈이들. 그럼 채우죠. 예. 아 그 꿈이 꼭 그 목표가 꼭 이루어지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4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줄 수 있는데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목소리가 보물인 네 명이 뭉쳐서 완벽한 하모니가 탄생했습니다. 발라돌 2AM이 추억의 4인조 그룹 4위 차지했어요.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 너는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행복하다고 이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4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다 하는 자체 제작 돌 AB6IX가 요즘 4인조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자체 제작 돌입니다. 가마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AB6IX고요. AB6IX의 전웅 씨가 골든 차인드 장준 씨하고 찐친이어서 러브 게임에서도 많은 애정을 표현하고 가셨는데 앞서서 우리가 휴닝가이 씨 얘기는 잠깐 했었고 그리고 광일 씨는 혹시 뭐 협업하고 싶거나 좀 친해지고 싶은 선배님이나 동료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 계속해서 이제 크러쉬님과의 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네네. 계속 했는데 밴드가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이제 크러쉬님이 노래를 부르면은 완전 너무 색다른 아~ 그림이에요. 네,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그리고 저희가 또 특별하잖아요. 바이올린이 있어서 네. 그렇죠. 바이올린과 크러쉬님의 만남이 어떨까. 맞아. 너무 좋다. 왜냐면 크러쉬하고 제이홉의 만남도 정말 그쵸. 너무나 혁명이었잖아요. 네, 이번에 진짜 바이올린이 있으니까 루시는 다른 밴드와 다르니까 네. 아 그리고 크러쉬 선배님한테 저 네. 메시지 좀 짧게 남겨주세요.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아, 네. 아 크러쉬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광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루시 팀에 바이올린이 있거든요. 혹시 바이올린 한 명만 데려가셔도 됩니까? 네. 같이 음악 작업을 한번 해보고 와. 싶습니다. 아, 아니 여기 근데 곡을 다 잘 쓰니까 가사도 너무 잘 쓰고 우리 원상 씨도 또 너무 그쵸? 또 다 곡을 잘 쓰니까 네. 아 우리 크러쉬 씨 영상 보시면 우리 루시 밴드 루시 그 앞으로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바이올린 하시는 네. 예찬 씨가 아마 크러쉬 씨랑 동갑일 거예요. 92년생. 아 맞아요. 아, 네. 저도 9이고 네. 그래서 네. 아마 친구라서 이렇게 더 쉽게 이렇게 커넥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확실히 그렇습니다. 새로운 조합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밴드와 크러쉬 너무 기대되는 조합입니다. 협업이 이루어지길 기도할게요. 네.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4인조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센 누나 4명이 뭉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최장수 걸그룹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추억의 4인조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러브 흐르고 있습니다. LOV 러브 이 곡으로 음악방송 첫 1위를 하게 됐는데요. 루시도 그 김한선 편에서 가장 무더위로 그쵸? 불후의 명곡에서 1위를 하셨잖아요. 와, 맞습니다. 그때 느낌 어땠습니까?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저희가 루시로서 어딘가에서 1등을 한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슈퍼밴드 2등 했고 예. 그 이후에도 이제 가오라는 가오랑 같이 이제 타 프로젝트에서 대결을 했는데 그때도 2등 했고 네. 근데 가장 무도회로 이렇게 불후의 명곡을 네. 1등 하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게 뭐랄까 진짜 심장이 뻥 터지는 느낌? 이게 불빛이 딱 내려오잖아요. 네. 그 기분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 팡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겼던 상대가 네. 그
몇 분을 계속 이겼으니까. 아니요, 저희가 김경호 선배님, 막 김경호 선배님이랑 네. 뒤집으셨구나. 한 분 더 계셨나? 네. 김경호 선배님을 이겼다는 게 네. 정말 우리 락장르 좀 우리 밴드 계열에서는 정말 신이신데 그분은. 그래 맞아. 기분 좋았습니다. 야 진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유재필 씨 잠깐 이야기했지만 한터뮤직 어워즈에서 수상하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렌드. 그때 혹시 뭐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 못했던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느낌 어떠셨는지 소감. 소감은 근데 사실 가장 감사를 돌리고 싶었던 건 사실 저희 팬들이라서 네. 그때도 저희가 짧게 수상 소감을 했어서 네. 막 저희 마음을 다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왈왈이들 덕분에 너무 큰 상을 받았고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서 뭔가 그 큰 자리에서 상을 받은 건 진짜 거의 처음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우리 팬들이 점점 성장하고 우리도 같이 성장을 하면서 그 상을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해서 그 상을 정말 우리 왈왈이한테 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 이런 얘기를 좀 천천히 해주셨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상황이 가면 너무도 급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야 뒤늦게 이 소감을 전합니다. 네, 우리 왈왈이 분들 예, 요 마음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계속해서 요즘 사인조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에서 제대로 놀 줄 아는 분들이죠. 음악을 찐으로 즐길 줄 아는 마마무가 요즘 4인조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딩가딩가 마마무입니다.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가 우리 마마무의 찐팬입니다. 예. 안산 선수가 우리 루시에게도 많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야, 예. 특히 그 루시의 개화 네. 이 곡을 추천해가지고 여기 또 역주행하기도 하고 예.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줬잖아요. 그쵸. 근데 그 금메달리스트가 우리의 음악을 이렇게 추천해주고 할 때 그 느낌이 어떠신지. 그때는 근데 예. 사실 왜 우리를 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보다는 네. 엥?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저희가 TV를 보면서 가족이랑 보고 있었는데 이제 안산 선수가 그 10점을 쏘기를 바라면서 네. 에너지를 TV를 향해서 막 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오르니까 갑자기 TV에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그래서 오 막 당황했죠. 네. 아 그렇구나. 아니 왜냐면 안산 선수가 음악을 이 K-POP을 굉장히 많이 듣더라고요. 럼게임에도 한번 제가 모셨었어요. 안산 선수를. 근데 마마무 걸그룹을 좋아하고 우주소녀 설아씨와 걸그룹을 안산 선수가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개화를 추천해가지고 제가 아 이렇게 다 또 밴드도 듣고 다양하게 음악을 듣는구나 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메달 밴드인 거죠. 감사하죠 진짜. 진짜. 예. 그래서 여러분 개화라는 곡도 뭐 이번 앨범은 아니지만 너무 좋은 곡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마마무 화사 씨가 뭐 먹방으로 예 대한민국을 강타했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대식자 한 분, 소식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와우. 아 대식자 강일 씨.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네네 제가 네. 또 소식자인데. 아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 여기 또 원상 씨도 소식자고. 아니 언제 원상 씨가 소식자인가라고 생각하셨는지. 근데 사실 원상 형 소식자는 아니고요. 네. 약간 먹을 거를 좀 뭔가 그 미슐랭 같은 예. 그런 맞아. 느낌의 고급스러운 음식을 예. 약간 좋아하는 네네. 사람이고요. 예. 저는 그냥 음식이 있으면 바로 먹어가지고 미쳐버립니다. 예, 뭐가 됐던. 아 그래서 대식가가 예. 보는 소식자는 느낌이 어때요? 아 그거는 예. 왜 살고 있는지 약간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래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까. 저도 비싸거든요. 저도 그렇죠? 대식자라 예. 아 이게 먹으려고 사는 건데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많이 먹진 않지만 맛있는 걸 먹으니까. 근데 맛있는. 배가 이제 부르더라도 네, 맛있는 그렇죠. 것도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죠. 토론 많이 먹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이 못 먹으니까 늘 아쉬워요. 음식에 대한 열정이 꺼지질 않아요. 왜냐면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배가 불러서. 배가 부르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부르죠? 배가 왜 부르죠?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 이게 약을 먹으려고 물을 반 통만 마셔도 배가 불러. 배가 불러서 그래서 밥을 못 먹어요. 진짜로요? 예. 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먹는 약은 사실 네. 못 먹어 거의. 아. 예.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와. 예. 신기하네요, 진짜. 진짜 완전 극 소식가시다. 예, 네, 네, 최고의 소식가죠. 예. 그래서 항상 대식자들은 아, 우리에게 뭐가 궁금할까를 여쭤보고 예.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모의 비결이 제가 봤을 때는 소식인 것 그럴 같아서. 수도 있겠네요. 그건 맞아요. 아, 아, 적게 먹어야 되나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 네. 사실 적게 먹는다고 뭐. 근데 적게 먹는 게 뭐 저한테는 이제 잘 맞으니까. 아, 저는 근데 항상 예. 음악 방송 같은 데 나가서 네. 투턱이 되는 제 모습을 보면은 가끔은 이제 조금 덜 먹어야 될까 싶으면서 음식이 있으면은 그걸 참지 못해요. 그거 까먹잖아요. 네, 바로 먹어야 돼요. 아니 그렇게 먹을 때 원상 씨는 안 먹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밤 늦게 뭐 먹는다거나 할 때 무대 위에 올라가면은 뭐 올라가기 전에 뭘 먹으면 체해가지고 밤 늦게 항상 야식 같은 거 시켜 먹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사에도 쓴 겁니다. 내가 야식 먹는 게 좀 걱정이 되지. 이렇게 네. 썼는데 그 정도로 네. 제가 야식을 좋아해요. 네. 네. 파스타 그쵸. 시켜 먹고 뭐 라면 네. 시켜 먹고 자주 먹는 편은 아니고 그쵸. 한 번에 이제 나중에 몰아서 먹는 편이고 네. 저는 이제 자주 계속 많이 아니 근데 나는 네. 너무 궁금한 게 그렇게 자주 먹으면 행복한데 네. 얼굴 많이 붓지 않아요? 화면에? 그게 어때요? 제가 저번 정규 앨범까지는 신경을 썼거든요. 네. 이번 앨범부터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냥 행복하자. 예, 행복하자.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인생은 행복해야 된다라는 그 모토가 심어졌어요. 행복하자. 예. 아, 다른 멤버들의 생각도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예. 무슨 술을 써서라도 먹으러 예, 가요. 예. 예. 아, 근데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행복이라서 많이 진짜. 드세요. 강일 씨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봐봐. 이 위치가 앞쪽으로 나와 있는 사람보다 뒤쪽으로 빠져 있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 괜찮습니다. 듬직하게 먹어도. 지켜주면 그럼 되죠. 그럼 얼굴도 제일 적게 나오는 풀샷에 드럼은 이게 좋아 그게 체격이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죠 예. 그렇죠 에너지 있어야 그렇습니다. 돼 맞아요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네. 너무 좋아요 자 계속해서 추억의 4인조 그룹 2위 공개합니다 뚜렷한 개성으로 4인 4색의 매력이 돋보였던 To Anyone이 추억의 4인조 그룹 2위 차지했어요. 파이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4인조 그룹 2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이 입고 먹고 사는 건 다 이슈가 됩니다. 명품 걸그룹 블랙핑크가 요즘 4인조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셧다운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가 정말 광고계의 블루칩인데요. 우리 루시 원하는 광고 있습니까? 우리 루시한테 이 제품이 좀 오면 좋겠다. 말해도 될까요? 그 네. 그럼요. 약간 네, 순화해서 메론 맛 나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네네네. 아이스크림. 제가 항상 팬들한테 마지막 인사가 그거거든요. 네. 올 때 네. 그걸 말하는데 네네. 아직까지 광고가 안 들어와요. 아, 그렇네. 대식 깔아서 네.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을 수 있나요? 아이스크림도 뭐 무조건 그렇죠. 먹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론 맛 나는 아이스크림. 네. 네. 그리고 우리 원상 씨는 저는 우주폰. 우주폰에 이제 호라이즌 네. 그거를 네. 제가 네. 편곡을 그 요청을 받아서 네. 장황하게 했는데 그거를 2분짜리 3분짜리를 만들었는데 15초밖에 못 썼어요. 아 맞아. 그걸 제대로 공개하기 위해선 광고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그렇네. 다 드릴게요. 아 진짜. 지금 그걸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다 완성본이 있는데. 완성본이 있는데 못 쓰고 있어요. 광고는 15초밖에 못 나가니까. 맞아요. 조금 길게 쓰면 30초밖에 극장에서 네. 그렇게밖에 못 들으니까. 맞아요. 아 그 광고가 꼭 좀 우리 밴드 루시에게 왔으면 좋겠네요. 그거 아니면은. 덴마크 땡링킹 요구르트. 요구르트.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요구르트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공통점이 있어 소시자들이. 맞아. 순수하고 아기자기하고. 덴마크 땡. 저도 그 요구르트 이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요? 많이 먹었었는데 그 약간 포만감도 있고 그
힐링 푸드예요. 아, 포만감이 있다고요? 포만감이 네. 있어요. 아, 대시자들이 이해를 못하네. 선선한 밤에 어. 저녁에 아, 걸으면서 마시면 아, 기분 아, 너무 좋죠. 아, 저는 네. 그게 목 넘김이 네. 시원하지가 않아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촉촉하지. 아, 이게 먹는 거야, 많은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두세 개 먹어줘야 아, 되거든요. 아, 우리는 그런 식감을 약간 포만감이 있다고 오, 표현해요. 맞네, 맞네, 맞네. 아, 근데 또 대시자 입장에서는 네. 시원하게 쫙 쫙, 넘어가는. 쫙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래, 그래. 이게 약간 느낌 차이가 있으니까. 그, 그런 거 광고도 다 광고송도 괜찮은 거예요?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물론이죠. 그럼요. 저희 그 옛날에 팬바타 할 때 맞아요. 다 만들어 드렸다니까. 맞아요. 우리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광고주 여러분 우리 유씨는 음악까지 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꼭 좀 예,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네. 좋은 팀이에요.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추억의 4인조 그룹 1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축가를 탄생시킨 그룹이죠. 국보급 목소리를 가진 노을이 추억의 4인조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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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청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혹시 축가 부탁받거나 하면 네. 불러주고 싶은 곡 생각나는 곡 있어요? 요즘에는 혹은 추천곡도 괜찮습니다.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 테니까요. 그렇죠. 맞아. 사실 저희 곡 중에서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곡 중보다는 이번에 나온 뭐 아니 근데 진짜는 네, 괜찮은 거 괜찮죠. 아니 근데 진짜 괜찮죠. 네. 너 이쁜데 왜? 어, 예. 그 가사 어울리잖아요. 아니면은 예. 저희가 한번 다 같이 가서 조타를 데이브레이크 예, 데이브레이크 조타. 선배님들의 그 조타를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나는 곡 중에서 네. 최고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 곡 중에는 데이브레이크 좋다. 또 네. 이번 앨범에 아니 근데 진짜 그렇죠. 네. 요거 추천드립니다. 아니 네. 근데 진짜도 근데 흥겨워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신부 쪽을 위한 가사잖아요. 맞아요. 그걸 신부님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번 불러드리고 네. 싶네요. 누가 됐든. 네네. 네. 불러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 네. 진짜 요즘 이제 결혼하실 분들은 루시 앞으로 네.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는 YJP란 친구가 네네. 있습니다. 아, 사회 같이 갑니다. 예, 예, 예. 세트입니다, 같이, 세트. 네, 세트로 네. 같이 가겠습니다. 네. 박서연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너가 위너했습니다. 윈. 믿고 듣는 음악을 만드는 아르이스트. 위너가 요즘 4인조 그룹 1위 차지했고요. Really Really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예, 빌리빌리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우선은 역시 이번에도 네. 이렇게 예능을 또 배워갑니다. 토크를 배워가고요. 아, 그래요? 네. 이 스무스함. 저희 옛날에 팬바타 할 때도 그 네. 처음에 새싹에다가 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 거기를 제가 저희가 힘입어 오늘 그걸 보여드려야겠다 했는데 역시나 또다시 배워갑니다. 아, 오늘 네. 잘 자랐어요. 잘 자라서 왔습니다. 아저씨가. 전 순수함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광일 씨는 어땠어요? 저는 계속 던지겠다고 했는데 네. 던질 타이밍을 계속 보다가 네. 결국은 못 던졌는데 지금이라도 뭐라도 던져주세요. 던져요. 뭐 진짜로 던질 순 없잖아요. 근데. 멘트를 던져야죠. 멘트를. 멘트도 지금 던질 게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사투리라도 던져주세요. 아따 잘 가이소. 아 그럼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우리 네. 왈왈이 따랑합니다를 사투리로 좀 좋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이제 마무리해요. 네.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죠? 둘 셋 왈왈이 사랑해요. 사랑한다. 안녕. 안녕. 루시 사랑해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